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기어타임스. 네. 네. 아니 뭐 이펙터 덕후들이 기어타임스도 만들 수 있고 예, 네. 뭐 이펙터 타임즈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뭐. 네. 저희가 오늘은 그 팩탐의 그 이제 현 PD님과 함께 하시는 인트로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네네네. 이 뭐 선생님도 가끔씩 이제 그 우리 그 기타 인트로를 제가 하는 거 선생님 대신하실 때 계신데 서로 굉장히 어색하죠. 안 하던 거 하면은. 네. 그죠.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게 입에 가끔씩 안 붙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네. 오래 이 팩탐 인트로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네요. 자, 오늘 같이 은천 씨하고 리뷰를 해볼 기어는 오리온 빈티지 페달보드인데 네. 요새 저희가 그 페달 트레인에서 락보드로 바꾸면서 네. 조금씩 라인업이 변경이 된 그 스펙들을 은총 씨하고 한 번에 이분 쫙 네. 펼쳤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빈티지 모델을 곧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그렇죠. 공지를 드렸었는데 빈티지 모델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 버즈비에 있는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페달보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페달보드로 지금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까지 페달보드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심자부터 뭐 세션용까지 이렇게 네. 쓸 수 있는 가장 좀 대중적이고 취향을 많이 타지 않는 어떤 그런 좀 검증된 페달들 있잖아요. 검증되고 큰 좀 정체성이 좀 진하거나 이런 애들은 좀 배제한 그런 페달보드였다면 이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 가득 들어간 네. 완전히 편향된 그런 네. 사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런 독창적인 사운드 세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컨셉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올인원 빈티지 페달보드에는 지금까지 뭐 팩탐에서 다루었던 여러 빈티지류의 부티크 빈티지류의 페달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옛날에 뭐 오리지널 그런 빈티지 페달들을 사용했냐 라기보다는 빈티지 사운드들을 복각해서 사운드 퀄리티를 잘 뽑아내주는 네. 것으로 유명한 보드들 그런 페달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잼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 팩탐에서도 아직 개별 리뷰를 하지 않은 네. 네, 그런 제품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 뭐 바이브 머신이라든가 이런 50만원이 넘어가는 예, 이것도 그렇고요. 이 잼 페달 와코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이 넘어가는 정가가 무시무시한 그런 빈티지 명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페달보드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닌데 이게 트레스 3.1이거든요. 3.1. 근데 네. 이게 페달 보드 끄는 큰 게 아닌데도 전체 페달 가격이 329만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네네네네. 그만큼 하나하나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페달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고 계신 이 페달이 방금 말씀드렸던 놀라운 가격의 잼 페달 와코 플러스 네. 51만 8천원의 정가에 할인가 41만 5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스윕 버튼이 있어서 그 와우의 질감과 역할을 네.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약간 이 1번에다 놓고 쓰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느낌이고요. 이걸 이쪽으로 돌릴수록 뭔가 이 빈티지함을 넘어서서 거의 뭐 날가 빠져서 사운드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네, 이 스윕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금 더 예스럽게 소리를 갉아먹고 싶다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와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들어갑니다. 잼 페달에 퍼즈 프레이즈라는 페달로 들어가게 되는데 딱 봐도 알죠? 누구겠습니까? 네. 지미 핸드릭스죠. 네,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 이쪽은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다 이쪽 구획이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44만 8천원의 정가에 할인가 35만 9천원으로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네. 네, 퍼즈 페달이고요. 좋은 페달이라서 그렇죠. 이쪽 지나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JHS입니다. JHS의 수프로 앰프를 복각한 네. 네, 슈퍼볼트 버전 2 네. 들어와 있는데 이게 37만 3천원 정가 가지고 있고요. 그 옆으로 가셔서 모닝글로리 V4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이 이제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네, 네 블루스 브레이커를 복각한 오늘 유명한 페달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 뭐 블루스 브레이커를 복각했다라고 이렇게 뭐 전면에다 내걸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누가 봐도 그때 그 당시에 네. 1960년대에 이제 에릭 크랩턴이 기타 치는 예쁜 청년에서 진짜 괴물 같은 기타리스트로 네. 딱
변화하는 그 시기를 상징하는 그런 유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미 핸드릭스 구역이면 이쪽은 이제 에릭 크랩튼 구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얘는 어디 뭔가 중간에 네, 어디 뭔가 그 중간에 다 접점이 있죠. 이 접점 딱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벨로 옵니다. 드라이벨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 바이브 머신이잖아요. 이거 사장님이 지금 뭐 거의 이 페달보드에서 가장 뭐 시그니처적인 걸 하나 뽑으라면 이거 뽑으려고 하실 정도로 지금 난리인데 이게 가격 547,500원에 네. 놀라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얘랑 이렇게 풀 스위치 세트인데 풀 스위치 56,300원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거 두 개만 60만원이에요. 그만큼 미친 페달인데 이 드라이벨이라는 회사가 크로아티아 네. 회사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바이브만 10년을 만들어서 이번에 버전 2를 냈다. 그러면 네. 뭐 이건 뭐 어마무시한 바이브만 팔아서 회사가 그쵸? 계속 유지됐다는 거죠. 그 대단한 거죠, 진짜. 거의 뭐 바이브계에 있어서는 그냥 지구상 현존하는 끝판왕 브랜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로아티아에는 모드리치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벨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화 에코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저 보라색 저게 네. 스탈라 트레몰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저 팬더에서 부착되어 있는 이 브릿지를 우리가 트레몰로 유닛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트레몰로가 아니고 비브라토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네이밍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런 1차원적인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딱 표방하는 저 스탈라의 트레몰로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디케이의 스프링 Theory, 슈퍼 스프링 Theory, 스프링 리버브인데요. 이거 진짜 정말 그 정말 스프링 띠용하는 그 질감을 거의 뭐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너무 그런 네, 리버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프링 리버브 말고 룸 리버브도 있기 때문에 소박한 약간 네. 사운드와 스프링의 독특한 사운드와 두 가지를 쓰실 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쉽게도 무슨 약간 디지털적으로 복각된 풍성한 홀 리버브나 뭐 이런 걸 쓰실 수는 없죠. 없습니다. 네. 애초에 뭐 그런 컨셉 자체가 아니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네. 거 쓰고 싶으시면 엔지니어 분한테 저기 홀리버브 하나 큰 거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네네. 부탁을 하셔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계속 보드에 올라가고 있는 폴리튠 3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옥스 DC8 30만원짜리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펙터용 케이블 다양하게 들어가서 최종 공임 45만원 더해서 최종 합계 금액이 507만 1600원, 거기서 할인을 35%를 적용을 해서 329만 6540원, 여기서 1000원 단위 절삭해서 329만원 이렇게 맞췄네요. 330만원으로 딱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 바로 하나씩 켜면서 사운드 모니터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궁금한 우리 지미 핸드릭스 구획, 그리고 여기 에릭 크랩튼 구획, 그리고 이쪽은 뭐 약간 좀 락카빌리 같은 네. 구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 톤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퍼지기는 한데 그냥 우리가 그 어떤 퍼즈에도 좀 여러 가지 뭐 질감의 종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막 부스러지는 그런 느낌의 퍼즈라기보다 네. 드라이브의 성향이 좀 강한 알이 상당히 굵게 남아 있는 그런 퍼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 옆쪽으로 가서 네. 자, 슈프로를 복각한 슈퍼볼트 2. 자, 그럼 이번에는 블루스 브레이커를 복각한 모닝 글로리의 네. V4 모델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건 뭐 세 개가 다 다이나믹 계열에서 네. 상당히 독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인데 모아놓으니까 대단하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뭐 퍼즈랑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씩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아, 그렇군요. 엄청납니다. 지글지글 타죠. 네, 진짜 지글지글하네요. 이렇게 두려워. 오. 이거 차이가 상당히 커요. 오, 야,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두 개 할 거면.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은총 씨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운드예요라고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조화, 정말 지글지글 타는 퍼즈틱한 그 바탕에다가 그 알알이 굵은 드라이브까지 깔려있는 이 두 개 사운드가 상당히 일품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장님이 자랑하셨던 바로 바이브 머신으로 가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어요. 네. 커스텀 브라이트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사운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피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를 약하게 해놓으면 약간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그냥 톤 메이킹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요. 많이 해놓으면 이거 이제 숙취 사운드, 속 울렁울렁 하는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텐시티로 가장 세게 해놓고 이게 이러면 아~~ 막 이런 느낌 나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코러스 말고 비브라토로 놓고 보면 아, 근데 질감이 정말 고급스럽고 좋네요. 이 상태에서 오,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풋 스위치를 설정하셔 갖고 다양한 값을 만져 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설정하는 방법은 팩탐에서 네, 따로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분화. 네, 뭐 분화 너무 많이 찍었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버브까지 같이 올려볼게요. 오, 이게 바로 스트링 리버브의 사운드죠. 네, 여기서 드라이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그 스프링 철럭철럭하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죠. 네, 룸으로 놓으면 아, 이게 진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켜놓고 아니세요 진짜? 이거 소리가 너무 진짜 귀에 착착 감기는데 이 소리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밟아보는 스탈라. 오우야 상당히 정말 직관적인 사운드. 뎁스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형의 모양 자체를 잡아주실 수가 있네요. 끌게요. 아, 바이브 끌게요. 네.
네, 여기 보면 파형의 모양 자체를 뭐 스퀘어파, 뭐 사인파, 약간 소우파 이런 식으로 부드러움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드로 네, 애초에 오우야 탭도 네, 탭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옛날에 트레몰로의 직관적인 사운드 그대로이긴 한데 옛날에 노브를 끝까지 돌려도 가다울 수 없었던 디지털적인 부분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데 네. 톤은 빈티지하다. 네. 나머지 페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공간계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탈라까지 네. 쭉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은총 씨가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몇 가지 뭐, 세팅하셔서 뭐 핸드릭스 계열? 저는 뭐 이거죠. 역시. 그렇죠. 이거 두 개 틀면 그냥 핸드릭스. 이게 네, 코러스로 딱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네. 그냥 치면 이 느낌 안 나요. 근데 이제 바이브 네, 머신 키면 좋습니다. 정말 이거와 이거의 그 사운드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얘를 빼고 에릭 크랩튼 사운드를 한번 그쵸? 초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런 느낌. 네. 사운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뭐 공간계 위주로 좀 깔깔한 톤을 이용해서 네. 락카빌리를 갑자기 병호 선생님을 모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호 선생님 나와 주세요. 뿅.
네, 연주 감사합니다. 네. 이 병호 선생님 연주까지 쫙 들어봤고요. 정말 독특한 감성의 페달보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윤총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네, 한주평 드릴게요. 한주평은 저는 이 페달보드가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윤총 씨가 페달보드의 구성에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이게 제일 좋다라고 네. 하면은 정말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페달보드 중에 윤총 씨가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윤총 씨가 이제 페달보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의견을 제시는 하셨고, 그리고 이거 실제로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리프트 만드는 사람이 2층의 전시장으로 결정을 만든단 말이죠. 전시장도 2층 그래서 고른 사람도 제일 좋고 만든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페달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만들고 쳤을 때 이게 제일 좋다 라는 얘기가 들면 사실 그것만큼 믿음이 가는 얘기가 없죠. 네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둘 다 기타를 친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디폴트 값에 가까운 그런 보드들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뚜렷한 그런 보드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라는 게 무조건 초심자들한테는 이게 더 좋다라고 네.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견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는 처음으로 페달보드를 짜시는 분은 요거 살짝 다루기가 어려운 야생마 같은 그런 보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기타함이나 뭐 패턴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뭐 키가 이거 보면은 되게 모던한 것부터 빈티지한 거 되게 나눠 사는데 최근에 저희가 짠 거는 거의 다 어차피 모던한 그렇죠. 페달보드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 음악 좋아하시고 좀 이것저것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거를 써야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끝난 다음에 선택하면 만족도는 가장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빈티지 같이 보셨고요. 또 사장님은 끊임없이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네. 또 무언가 완성이 될 때마다 윤총 씨와 함께 계속해서 사운드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사랑하는 윤총 덕분에 잘 만들어봤네요. 네, 기어타임스였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